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바리톤 홍성선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. 제가 예전에 그 스로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얼마만큼 길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또 얼마만큼 하는지 또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어 갖고 오늘은 제가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요거는 계속적인 연습을 한 후에 이렇게 하셔야 아마 여러분들도 길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바로 딱 시작을 누르면 초가 딱 보이게끔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좀몸좀 풀고 해서 해보도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잘 보이시죠? 자, 준비. 네, 이 정도까지 나왔네요. 아, 여기서 플러스, 마이너스 뭐 1, 2초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한 1분 48초 정도? 네,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아, 너무 힘들었네요. 예, 네,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더 연습을 해서 얼만큼 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, 숨을 코와 입으로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횡격막의 압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된 상태로 해서 요거를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호흡이 가늘고 길게 나오게끔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 하시고, 그럼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. 안녕. 바리톤 홍성선이었습니다.